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의 핀수 TV 채널에서 인문어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시오. 여러분,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는 2024년에 은행 부문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지시 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국가은행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해외은행 지점은 인플레이션은 동제하고 거시 경제는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동화 정책 및 은행 운용 솔루션은 구현합니다. 동화 정책은 능동적이고 유연하고 시기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동시에 재정 정책 및 기타 거시 경제 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 거시 경제 안정, 2024년 평균 4%부터 4.5%까지의 목표 인플레이션 통제와 통화, 외환 및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2024년 전체 외국 은행 지점 신용 성장은 약 15%로 운영하며 진행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신용 성장 운영은 혁신은 연구합니다. 동아이성 당위원회는 1월 17일 성 베트남 청년 연협회, 동아이성 학생회 청소년위원회와 협력하여 청년 봉사의 해라는 주체로 2024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당 상임위원회는 2024년 동아이 청년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시동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도당위원회, 산하 단위원회, 도당 전문위원회 및 지방문화 어린이집에 간의 연중 청년 프로젝트 수행 경쟁에 서명했습니다. 행사에서 지방 상임위원회는 판계의 핵심 임무 수행 자원팀은 슬립했으며 1,500개의 베트남 지도, 54,200개의 나무, 2억 35만 동 상당의 470개의 서문, 7천만 동 상당의 양문 치료 프로그램은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에 지방 상임위원회도 빈화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와 낙은 정령에게 20개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빈화시는 손상되었거나 쓸모없는 교통 표지판은 꼭 회수한 것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 동행은 보장하기 위해 교통 표지판 다시 설치, 자선 페인트, 교통 정리 등은 검토한 것입니다. 빈화시도 5회 광고 활동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광고 차량의 건선 및 선치에 대한 국가 기준 표준뿐만 아니라 도로 경계선, 건선 경계 위반 광고판은 검토하고 천거한 것입니다. 또한 빈화시는 도시의 공공 조명 시스템은 개조 작업은 수행한 것입니다. 컴팩과 소디움은 LED 등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2025년 만까지 조명 거리 노선의 100%가 LED 조명은 사용합니다. 호치민시와 동아이성의 도매 시장에 따르면 올해 설날 시장을 위한 채소의 양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농산물을 관리하고 생산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올해 채소 과일 품목은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거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락토 가격이 상당히 깊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상품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보다 거의 만동 하락하여 킬로그램당 2만에서 2만 5천 동까지입니다. 소상인들의 예측에 따르면 설날은 앞둔 난들의 많은 채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많은 농경지들이 썰은 판기 위해 수확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외에도 최근 물량도 많은 편의점, 집단급식소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물량 공급이 안정되고 소상이 안심하게 사업은 하고 코로나 19 전염병 이후처럼 문이 안 닫히거나 판매가 안 중단되었습니다. 금매현은 구정 연휴 동안 사람들의 교통 수요를 종속시키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인직 사용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발휘하도록 진행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순미 바오빙 노선 프로젝트는 총 비용이 전억 동 이상으로 길이 6km이며 순미 마을과 마오빈 마을은 연결합니다. 투자자에게 인직 넘겨주기 위해 지난 며칠 동안 좋은 날씨 덕분에 건설 단위는 노동력은 동원하고 진행 속도는 가속화하는 기계를 축하했으며 표지판, 신호등, 도로편, 매수 도양 등 나머지 항목은 완료했습니다. 동아이성 빈수 방송 채널의 인문어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